추석을 보내고 추석을 왜 보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의미도 없는데. 아 추석을 왜 보내요? 왜 보내요? 그것도 아무 의미도 없잖아. 씨발 옛날에 수확한 다음에 조상한테 바쳤는데 씨발 뭐 수확해요? 매달 월급 나오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 그 먹지도 않는 거 매일 요리하고 씨발. 재미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그냥 왜 하냐면은 또 그날은 또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봉건제적 건의를 행사하는 날이에요. 감당해야지. 아시잖아. 느낌이 싸하잖아. 옛날엔 밥 먹을 때 가만히 있었는데 꼭 그 제사상에 가면 그리 먹으면 안 된다. 잔소리 장렬하고 마지막 건의죠.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어. 가지 마요 추석에. 어? 추석에 가지 말고 이거 할까? 할 사람 손 들어봐. 할 사람. 내리세요. 여러분들의 병폐가 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들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 제가 강연을 좀 길게 하잖아. 이런 경우가 있어. 2시간 강연한다. 근데 저는 2시간 정도서부터 워밍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대개가. 그러면은 제가 한 3시에 끝나잖아요. 3시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각자는 아니야.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강의를 하냐고.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서 한 명이라도 추석을 가는 순간 전 죽어요. 이게 우리는 절대 그렇진 않아.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게 클라스트로 강의도 의미도 없어. 어머 나 하나 빠져서 벙커 강의실에 공기가 청정해졌네 이렇게 생각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 각자 안 그렇다고 믿자. 저는 그런 지적 너무 많이 받았어. 터무니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중요한 부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2시간만 하기로 했으면 우리의 서로의 약속 아니냐. 왜 2시 40분, 2시간 지나서 40분 지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얘기해서 자기는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2시간 듣고 가는 사람이 2시간의 강의를 끝냈으면 하고 원해요. 그런 사람들 있다? 없죠 여기는. 스승은 없다 그래. 스승은 없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믿자.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불신합시다. 저 옆 사람은 그럴 거라고. 그래서 추석은 그냥 쉬어야 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추석 때 어쨌든 잘 지내세요. 어차피 시간은 보내면 되니까. 예.